동향을 올려야 되는데 월명암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운천입니다. 지금 또 혼자 이렇게 도랑을 이렇게 가꾸면서 잡초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 불자님들이나 내방객들한테 불편함은 주지 않는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민년 4월 초여들에 부처님 오신 날 건설법연 정찬 공양 제마 점심 공양 문제가 걱정이 돼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출장 의뢰서를 갖고 왔는데 과로가 어떤 건지를 저희가 몰라서. 정성껏 저는 혼자니까 조금만 얻어먹고요. 지금 불자님들 등산객들이 좀 지나갈 겁니다. 불자님들? 네. 보통 몇 분 정도 오세요? 작년 초파일에 본게한 20~30명. 20~30명 정도? 30명이요? 20명, 30명 식사 분량. 인생 19회차 너에게로 간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 한쪽은 면을 삶고 한쪽은 튀기자. 한쪽은 면을 삶고 한쪽은 튀기자. 마른 게 이런 거 좀 있으니까. 이거 패시 거? 캠핑날 처음엔 못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 사람만 못 패지 다 잘, 장장 잘 패요. 저 선풍기 가져왔다. 많은 것들 다 쓸 일 있을까? 혹시 언니 선풍기? 엎드리고 싶다. 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응. 와, 아, 기름 엄청 튼데 이거. 형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얘네가 터지네. 괜찮아? 아씨, 이거 어떡하지? 아씨 너무 무서운데? 아씨 너무 무서운데? 얘네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부어버리네. 막상 만나려니 좀 설레네. 한지우?
분명 처음 봤는데. 나는 너를 기억해냈다.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내가 빨리 만들게, 너 올래? 뭐 그럴까요? 아니, 장갑 끼기만 하면 찢어져. 섹시하다. 어? 장갑 찢어진 게? 아, 형. 왜 마팔 안 해요? 어? 왜 마팔 안 해? 뭐, 무슨 마팔? 아니, 왜 인스타 마팔 아직도 안 하는 거야? 아, 나 팔로우 했어? 나 팔로우 돼 있어? 아니, 형. 모를 수가 없잖아. 내가 댓글도 남겼는데. 아, 몰랐어. 잘 인스타 잘 안 해가지고. 아, 뭐야. 아이디 뭔데? 모를 수... 나도 연예인이에요, 형. 딘딘이라고 치면 나와요, 딘딘이라고 치면. 아니, 뭐 라비도 팔로우 했더만. 뭐 100만 넘어야지만 팔로우 해줘요? 뭐 100만 넘어야지만 팔로우 해줘요? 나 60만이야. 나. 봐봐, 마팔 팔로우 눌러. 아, 인터넷 안 터진다. 진짜. 뭘 안 터져. 아까 잘 터진다며. 그런가? 야, 오랜만에 팔로우 구걸한다, 내가. 남자한테 내가. 안 해도 계속 볼 수 있잖아, 우리. 그거 그렇지. 안 하고 그냥 자주 들어와서 볼게. 아, 그럼 나도 끊을게. 에이, 왜 그래. 했어. 했어? 이러고 집 가서 또 언팔 하는 거 아니야? 오씨! 조심해. 아, 얘네 너무 타가지고. 한번 걸러내야 될 것 같아. 잠시만. 뭘까? 이러면 된 것 같은데? 아, 금방 이 기름 때문에 색 금방 까매지구나. 그니까. 이거 어떡하지? 갔다 와볼게. 어? 형님! 왜? 저게 기름이 이제 야, 왜 그래? 기름이 적어돼서 그냥 넣기만 하면 이렇게 돼요. 아니, 쎄서 그래. 빨리 넣다 빨리 꺼내. 넣다 빨리 꺼내. 아, 넣다 바로 빼요? 어. 형, 넣다가 바로 빼래요. 아, 진짜? 기름이 쎄서 그렇대. 넣다 바로 건져라? 야, 이거 택도 없다. 탕수육 인분 아예 안 나오네. 엄청 많이 나왔어. 바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넣자마자... 오, 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기름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식용유가 더 없나? 저거 형님 한번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보현이 형이 찾는데요? 어? 근데 보현이 형이 찾는데요? 어? 아니, 내가 무슨... 에? 왜? 제가 찾았대요? 어? 제가 찾았대요? 네가 날 찾았대. 네가 날 찾았대. 아, 이거 기름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 보현이 형이 찾는데요? 내가? 네, 왜? 제가 뭐 하고 있을까요? 왜? 왜? 잘 쳐서 좀 꺼. 네. 와, 내가 찾았대. 내가 백 선생님을 불렀대. 일로 와보라고. 딘딘이. 왜? 제가 감히. 예. 이거 뭐야? 기름이 지금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되는데. 기름 탔네. 아이고, 기름이 너무 탔구나. 기름이 탄 거죠? 응. 아니, 가만 있어봐. 방법은 약간
꼼수 쓰자. 비켜. 멀리 가 있어. 멀리요? 형 뚜껑 닫을게요. 형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형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형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멀리 가 있어. 멀리 가 있어. 지금은 시키는 방법이 이거 맞다. 조금 멀리 있어. 물 부시게요? 물 부시게요? 난리 날 것 같은데. 빨리 나지. 형 조심하셔야죠. 형 조심하셔야죠. 뚜껑 닫고 하세요, 뚜껑. 절대 후회만 따라하면 큰일 나. 이미 기름이 타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든 온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기름은 없고. 네. 아유 기름 탔다. 네, 기름 많이 탔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제가 꽃 따러 갔다가 우연치 만나가지고. 어이 뭐야 팝콘이요? 어이 뭐야 팝콘이요? 와우 뭐야 와. 왜 그래? 와 와우 야 기가 막히다 야.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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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참나물이고. 아니 아니요 저 이제 이건 참나물이고. 아니 아니요 저 이제 이제 그러면 색깔이 돌아온 거예요? 더 이거부터 튀기자. 아. 제가 넣을까요 형님? 아니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살아났어요. 형 대박인데요 진짜? 아까 색깔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안 타는 거지? 지금 온도를 낮추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먹어봐. 네? 버섯. 명절이다. 어, 맛있다. 와. 아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아니 난 다시 살려낸 게 너무 신기해. 기름이 와. 너무 이쁘게 안 해도 돼. 기름에 넣다 끝낼 거라. 방송에 이것만 나가겠다. 그거 말고 나갈 게 없긴 해요 형. 맞아. 아, 불화일체다 불화일체. 익은 거 같은데? 그럼 물에 찬물에 바로 넣어야 되는데. 조금만 퍼서 줘 그럼. 오케이. 이거 먼저 갈까? 어, 저거 줘. 뜨거워요. 우와. 짜. 무거. 야. 오케이. 아 우와. 아니 계속 나와? 어씨 면이 안에서 새끼를 낳나? 아니 계속 나와 면이. 아 면이 계속 나오는데?
어씨. 이게 재밌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방송이 돼요? 아, 이게 왜 방송이 돼, 이게? 어, 아, 웃기긴 하다. 목탁 소리 계속 들리고 이거 저긴 너무 평온해. 정체불명의 탕수육이다. 자. 어, 맛있겠다. 잠시만요. 어? 봐보세요. 어, 짠이 맛있겠다. 제가 그 식용꽃을 가져왔거든요. 그 식용꽃을 가져왔거든요. 아, 참, 참, 참. 디테일해. 그냥 그. 진짜 디피해, 형, 진짜. 너, 그럼 저기다 짜장에 올려주면. 네, 갓꽃. 하여튼, 뭐, 앞으로 모양 내는 거 네가 다 해. 몇 가지야? 어, 이쁘다. 말린 거지? 네, 다 식용. 촬영 정정이다. 끝났는가? 너무 예쁘죠? 고추. 고추가 잎사귀가 된 것 같고 그 꽃이 그냥 짜장면이 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흙 위에 꽃이 핀 것처럼. 방울토마토 하나 잘라서 올릴까? 여기 어디야? 아니 면이 근데 일정치가 않아. 어떤 건 되게 작고 어떤 건 많고 막 이러네? 그런가요? 면을 담았다는데 여기가 있는 거지. 그건 뭐예요? 아 저는 오늘 생일이신 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 저는 이게 아 진짜 생일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이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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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좋아하실 것 같다고. 아 이거 해야겠다. 우리 애들 생일날 이거 해줘야겠다. 이거. 그러세요 같이. 하나 둘 셋. 오. 와 이거 대박이다.